자, 47페이지 공급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 이 공급은 이 생산자, 이 수요는 소비자 입장이고, 이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공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생산자는 우리가 효용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을 극대화하지만은 이 여기 공급은 뭐를 극대화하냐면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공급은 뭐를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 3번 지문에 부동산 공급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고 효용은 무슨 목적이냐면 수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이거 공급의 법칙을 나타내거든요.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의 공급량을 늘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싸니까 수익성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이 변동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를 양의 관계 또는 이 비례 관계라고 하죠. 지금 비례라고 나왔거든요. 플러스가 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인데 1번에 보시면은 공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4번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 공급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이 변하는 가격은 불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공급의 변화에서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가격이 변했을 때 이 동일한 공급 곡선 이 상에서 우리가 점이 이동하는 거죠. 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상에서 이동을 하죠. 이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 가격이 변하죠.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공급 곡선 자체, 맨 끝에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하니까 틀렸고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에 맞고 그 4번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맨 앞에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이 공급 곡선 이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다. 자, 그래서 4번,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2번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며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그 말은 이 얘기겠죠. 부증성의 특성을 볼 때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이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입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수직선이 의미한데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뭐라고 하죠? 물리적 공급이란 말 쓰죠. 그래서 토지에 이 물리적 공급이란 말 써요. 토지에 이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장은 고정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이동, 부동산 상품의 이동이 뭐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뭘로 만든다? 불완전 시장의 형태로 만든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을 가능케 하죠. 이렇게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을 하죠.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인데 바로 이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하죠. 택지 조성에서. 그래서 2번, 3번 맞는 지문. 토지 이용의 집약화,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가능해요. 이건 물리적 공급에 해라. 경제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 물리적 공급에 해라. 경제적 공급이고. 자, 5번 한국과 5번 요거 보시면 돼요. 한국과 전체 토지 공급량의 불변, 불변의 동그라미. 불변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된 겁니다. 공급이 고정된 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선 뭐가 된다? 제로.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아파트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 알맞게 연결한 건데 자 먼저 공급량의 변화거든요. 그럼 아파트거든요. 지금 공급량의 변화에서 아파트이니까 가격, 아파트 가격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을 찾으니까 2번과 몇 번? 5번입니다. 그럼 2번, 5번만 보는데 공급의 변화 보이세요?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5번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공급의 감소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급의 이 변화 요인을 묻는 거죠. 자, 이 공급의 변화 요인, 즉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서 우리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 뭐 노동에 대한 가격인 뭐 임금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된다? 생산비고 또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건축 우리가 원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죠.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입니다. 공급.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의미겠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데 자,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은 지금 불변이죠.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자, 지금 현재 공급이 Q0 지금 공급이 이제 주어졌는데 주어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하죠. 공급의 뭐다? 증가가 되겠지. 공급의 증가.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찾습니다.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면은 건축 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서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 어떻게 돼요? 이자 수요는 감소하겠죠. 우리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정답이고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 되면은 생산비가 절감돼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관련 없는 건 몇 번? 3번이 정답. 자, 이 공급의 증가 요인 아닌 걸 묻는 내용이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서 요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균형이 되겠죠. 이때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이렇게 약간 상승을 하죠. 비탄력적일 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작게 상승합니다. 더 크게 하니까 틀린 지문 1번 정답. 자, 이런 형태의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공부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탄력적.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다? 더 크다. 가격의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지문입니다.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 최대의 동그라미, 최대의 수량을 말하고요. 해당 부동산 가격,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 요거네요. 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변하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상이 나오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상이 나오죠. 상이 나오면은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3번은 공급 양의 변화 맞는 질문. 4번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이 얘기죠. 물리적 공급 요거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돼서 불변이라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맞습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돼요.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22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부동산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국가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 고정되었으면 이렇게 고정 불변, 고정됐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 단기는 비 탄력적이고요. 장기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그래서 2번 틀렸고, 저 2번 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요거네요.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공급 곡선이 멀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이렇게 더 크게 상승한다. 자, 더 크게가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 자, 3번 정답입니다. 더 크게 밑줄 긋고 요게 시험 나올 땐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가 되죠? 우상향,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용도의 다양성 우상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강화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토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 공급이 안 되면 비탄력적.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반비례는 마이너스. 역관계죠. 수요의 법칙. 1번은 수요의 법칙. 역관계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을 증대시키죠. 맞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탄력적이죠.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일 땐 이렇게 나오죠.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합니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를 탄력적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총 수입은 이 가격에 수요량 곱한 게총 수입인데, 탄력적일 경우에 임대료를 이렇게 상승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이렇게 대폭 줄어들죠. 예? 우리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약간 상승해도 우리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은 원래 이 면적에 비해서 면적, 이 노란 면적은 적으니까 총 수입은 감소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 임대료가 오르면은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5번 지문 요거거든요. 5번 지문은 균형. 자, 여러분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인데 이렇게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하죠.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렇게 균형이죠. 균형인데 지금 5번 지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뭐보다는 이 경제적 공급보다는 뭐가 물리적 공급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물리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보다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더 많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면은, 자, 24번 문제 보시면은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을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은
이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항상 가격을 우리가 물 때는 이 분모,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 측정하는 지표가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니까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표현하는데 지금 가격이 몇 프로? 5% 어떻게 돼요? 하락을 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5%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7% 증가를 했어요. 그럼 5분의 7이니까 얼마? 5분의 7이니까 1.4가 되겠죠. 1.4. 4번이 정답. 자, 25번 문제로 가면은 자, 25번도 기본적 내용이죠.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이 2.0다. 자,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얘기죠.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이 수요량인데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가? 요걸 묻는 건데, 자, 요 값이 얼마죠? 2.0다. 자, 이 얘기죠.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면 수요량은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자,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오피스텔 수량은 4%에 2를 곱해주니까 얼마? 8% 뭐 한다? 수량은 8% 뭐 해? 감소한다. 8% 감소한다는 내용이죠. 8% 감소한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26번은 변동률이 주어지죠.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인상되자 수요량은 종전 200에서 150으로 변화했다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최초의 값을 기준하는데, 자, 이것은, 자, 요거 수식을 좀 바꾸죠. 이렇게 가죠.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느냐. 자, 음수가니까 절대값 씌우죠. 변동분이 주어질 때는 이 수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최초의 원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얼마죠? 우리가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가격의 변동분 플러스 얼마? 20만 원이 변동을 했어요. 근데 수요량은 얼마에서 우리는 200 제곱미터에서 150이니까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0. 변동분은 마이너스 50. 자, 근데 마이너스는 절대값 씌워주니까 플러스입니다. 요거 4분의 1. 여기는 얼마? 10분의 2. 10분의 2는 5분의 1.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5, 1은 5 분자로 가겠죠. 마이너스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요거 두개 곱한 건 분모, 요두개 곱한 건 분자. 그럼 4분의 5니까 얼마? 1.25가 되겠죠. 1.2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27번 문제로 가면은 어떤 A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5% 감소되었다고 조사되었다. 그럼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자, 그 1번, 2번 지문을 본데 가격 탄력성은 임대료가 얼마? 10%.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수요량은 5% 줄어들었다. 자,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인데 0.5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자,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 자, 그러면 1번에
수익 가격 탄력성 2가 아니라 얼마다? 0.5예요. 0.5. 0.5니까 1번 틀렸고 2번 임대주택 수익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입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대체로 민감하다 하니까 또 틀렸죠. 비탄력적은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가격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그리고 또 하나가 대체재가 비교적 많다. 탄력적일 때는 대체재가 비교적 많아요. 그럼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대체재가 비교적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비교적 적으면은 뭐가 된다? 비탄력적. 비교적 적으면은 비탄력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3번 대체로 민감할 것 같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3번도 틀렸고, 자 4번, 5번에 A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많은 편하면 안 돼. 비교적 적은 편.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그럼 4번은 얘기죠. 자 4번 지문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여.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인데 문제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수요량 감소폭도 작죠. 그러면 이때 이 임대료와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요 면적보다 이 면적보다는 뭐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가격 임대료가 오르면은 총수입도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합니다. 자, 4번 정답이고요.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래 예문에 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단독 주택 시장에서 단독 주택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은 2.0라고 가정하자. 단독 주택 가격이 현재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하락을 한다면 수요량은 현재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자, 28번 문제는 바로 얘기죠. 가격의 변동분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자, 요 수식에 따라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이 얼마냐?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락하죠. 자, 최초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락을 하니까 변동분은 마이너스 우리가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자, 수요량은 몇 세대에서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한지 모르겠죠? 수요량 변동분은 몇 세대 변동분이 모르겠다. 델타 Q 이 값이 얼마다? 2.0가 된다. 2.0. 자, 그럼 마이너스는 절대값을 쓰여주니까 플러스죠. 요거 10분의 1이죠. 자, 10분의 1인데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죠. 내항이 곱은 분모. 외항이 곱 10 곱하기 델타 Q는 얼마? 2가 돼.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은 델타 Q는 200이죠. 수량 변동분은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0세대가 요 200세대를 더해주면은 몇 세대가 되겠죠? 우리는 1200. 1000세대가 수량 변동분 요걸 더해주면 120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요. 몇 세대로 이렇게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할 때는 답은 1200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몇 세대로가 아니라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자, 이렇게 몇 세대나 우리는 증가할 것인가 물을 때는
200이 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로 물을 때는 200이 답이지만 로로 물을 때는 1200. 지금 로로 물었거든요.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물었으니까 뭐가 돼? 1200세대. 3번 정답입니다. 자, 요 우리가 개념 원리를 묻는 내용이죠. 자, 29번. 자, 수유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여러분 요 29번에 1번은 요거거든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다? 수평선. 여러분 수평선일 때를 뭐라고 하죠? 수평선일 때를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죠. 가격이 약간만 하락을 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입니다. 1번 맨 끝에 완전 탄력적 하니까 맞는 질문. 자, 대체재가 있나 없나 존재 여부는 수위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한다? 길어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하면 안되고 커진다. 커진다가 바로 뭐죠? 탄력적입니다. 커진다 해야 탄력적.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위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 되죠. 맞고. 수위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은 요 얘기죠. 자, 여러분 수위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은 요 값이 뭐보다 작다? 1보다 뭐한다? 작죠. 그러면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럼 5번 질문에 얘기죠.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에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비탄력적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비탄력적이에요. 자,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 가격의 변화율 여기 가면 어떻게 돼? 가격의 변화율이 뭐보다 크다?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다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큰 겁니다. 그게 여러분 5번 설명.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수요 및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아래의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가에 보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그 가에 보면은 자, 가에 보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점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가격 변화, 자,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 수요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동되는 효과가 가격 효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홍차 소비를 안 하고 가격이 싼 커피를 소비하는 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고,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소득 효과죠. 그래서 이 가격 효과는 이 대체 효과와 뭐의 합?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맞는 질문. 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 할수록 완만할수록 탄력적. 또 수요 곡선이 급할수록 비탄력적. 나도 맞고.
자, 3번. 다 미래 예상 가격의 변화.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인데 예상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지 못한다니까 틀렸어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자,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여러분, 생산비가 오르면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틀렸고,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다. 그 마에 보면은, 자, 마가 얘기거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원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직각상 곡선. 이 수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직각 쌍곡선이 되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이에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뭐가 된다? 단위 탄력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 돼요. 뭐 이렇게 직각 쌍곡선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돼? 0이다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가나만 맞네요. 두 개. 2번 정답. 가나만 맞습니다. 자, 31번.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또 모두 몇 개인가를 묻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A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B 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가 돼? 탄력적.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죠. 요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이 되죠. 균형. 자,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자, 거기에 봅니다. 그림 봤더니 얼마? 기억에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는 게 틀렸죠. 어디가 많아? 탄력적인 게 많죠.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비교적 많고 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질문.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 요거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뭐죠? 비탄력적인 A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뭐보다 탄력적, 이 탄력적인 B보다 A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A보다 B의 가격 변화폭이 크다니까 틀렸죠. 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이 더 커요. A가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A와 B의 수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하니까 틀렸죠. 자,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비탄력적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증가분이 미미하지만은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수량 증가분이 더 커요. A보다 뭐 B가 수량 증가분이 더 커요. 그래서 틀린 질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은 감소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두 곡선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자 A의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수의 법칙이란 게 뭐냐?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뭐 한다?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증가시키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A 부동산 가격이 요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하니까 틀렸네요. 네 개 다 틀렸습니다. 1번 정답. 네 개가 다 틀렸다. 자, 3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훨씬 더 탄력적 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 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1번 정답. 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있나 없나 존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의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죠. 4번 지문이 작년에 정답으로 또 출제했습니다. 5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동산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 되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33번.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열등재.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 5번이 정답이죠. 34번. 주택 시장에서 주택 수요 소득 탄력성은 3.0라고 제로이고 현재 수요량은 2천 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현재 얼마? 연 5천만 원에서 연 6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증가, 몇 세대나, 밑줄, 나가 들어왔어요.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자, 최초의 값을 기준하는데, 자,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거든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34번 문제는 요 얘기거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 얘기죠.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량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소득이 얼마? 지금 연 5천만 원에서 얼마로 상승했다? 우린 6천만 원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1천만 원이 소득의 변동분. 수량은 얼마? 2천 세대. 현재 2천 세대인데, 수량 요 변동분은 모르겠죠? 델타? Q. 이 값이 얼마? 3.0다. 자,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내항의 곱은 얼마? 2000. 2000. 외항의 곱. 5 곱하기 델타 Q는 얼마? 3.0. 약분하니까 400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Q. 델타 Q는 얼마? 1200. 그래서 항상 아까 뭐몇 세대나 했잖아요.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이냐,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이냐, 나를 물을 때는 답은 뭘로 간다? 1200. 1200세대나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2000 세대에서 요걸 더해줘서 얼마? 320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물을 때, 3200이 답이 될 때는 뭐죠? 로가 나오면은 3200세대고, 나가 나오면은 뭐? 1200. 1200이 답.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분모는 뭐죠? 소득은 분모로 가는 거죠.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요걸 묻는 거죠.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건데,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우리 무슨 상품?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는 0보다 커요.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재인데,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0보다 작죠. 이럴 때는 우리는 뭐다? 열등재고,
제로다. 소득이 증가해도 수량이 변화가 없는 상품을 우리는 소금, 간장 등의 중간재, 중립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35번 문제 보시면 수율 소득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답이죠. 0보다 이렇게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지역 주택과 B지역 주택에 대한 자료이다. A지역 B지역의 주택시장 분석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나와요? 36번에 A는 자, A를 봤더니 A지역 주택은 주택 가격이 20% 상승하였더니 수량은 10% 감소 우리가 했다.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죠.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수량 몇 프로? 10% 하락을 감소했어요. 자, 그럼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0.5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무슨 상품?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A지역은 주택 수의 가격 탄력성이 0.5이므로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풍부한 시장 지역에 속하는 게 아니라 대체재가 비교적 적은 시장 지역에 속합니다. 풍부한이 아니에요. 비탄력적이니까. 틀린 질문. 2번 A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인상한다. 자, 여러분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자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그럼 여기 지금 총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분양가격을 올리면은 수요량을 가격을 분양가를 대폭 올려도 수량 감소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그래서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A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 분양가격을 인상할수록 사업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답이고 3번 A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비탄력적인데 자 여기서 3번 지문 보면은 여기 비탄력적이고 여기 완만하면은 탄력적일 때 이런 형태에서 자 균형이죠. 자 이 형태에서 뭐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뭐보다 탄력적보다 비탄력적에서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합니다. 더 적 크게 하면 안 되고 더 크게 하락한다. 더 크게 하락한다야 맞는 질문. 자, 그리고 4번에 뭐죠? 4번은 자, 36번에 4번 B죠. B지역 주택은 소득이 나오면요. 소득 탄력성, 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소득이 얼마? 10% 증가하자.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했다? 2% 증가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얼마? 플러스 10분의 1이니까 0.2. 플러스 0.2는 0보다 클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상재. 그래서 여러분이 4번에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재입니다. 4번 틀렸고 비지역의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상재일 때 이렇게 소득이 만약에 감소하면 정상재일 때는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돼?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뭐 감소해야 돼.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서 플러스가 되거든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량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정상재입니다. 맨 끝에 수요량이 증가해라 수요량이 감소해야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자, 우선은 36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잠시 쉬고 우리 또 자주 출제되는 37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